여기 또 귀한 송이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야, 좋습니다. 송이버섯 이제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추워가지고. 키로에 25만원.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펴피고 또 마지막이라서. 그냥 20만원에 가지가요. 네. 20만원에 가지가요. 네, 송이버섯이야.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 네, 25만원인데 지금 20만원씩. 예, 네, 진짜 항암력과 면역력에 좋은, 예, 네, 솔향이 물씬 풍기는, 예, 네, 송이버섯입니다. 아직도 송이향이. 야, 아니, 너무 많아. 마지막, 진짜 마지막 송일 것 같습니다. 송이버섯 있고요. 여기 또 서리버섯 따게 드릴게요. 가지가요. 이건 얼마죠? 25,000원 맞아요. 아, 이거 서리버섯이다. 네. 야, 하얗게 서리처럼 왔다고. 서리버섯. 서리버섯 25,000원이요. 여기 이거, 또 굽더덕이 서리버섯. 굽더덕이 버섯이에요. 일단 나오면 서리. 그래요. 갔다 와요. 네. 붙었어요. 이건 굽더덕이죠. 굽더덕이 있고 그런 상황버섯. 상황버섯도 있고요. 야, 여기 또 능이가 말린 거죠? 예, 말린 능이가. 아, 좋습니다. 능이 말린 것도 있고. 이게 산삼인가요? 어, 산에서. 아, 산양삼. 예, 산에서 키운. 네, 야, 좋습니다. 산에서 키운 산양산삼. 예, 시간은 이제 장례삼이 되겠습니다. 산에서 기운 가장선이랑또 말린 건능이, 건능이도 있고 송이버섯, 송이버섯. 이게 예, 송이. 예. 이런 얼마요? 20만 원이라네요. 20만 원이라고? 25만원 팔아야 되는데 그냥 20만원 드려요. 아유, 20만원 주고? 아유. 예. 이런 거는 뭐예요? 쌀이 버섯이. 서리버섯. 서리 내릴 때 나온다 해가지고 서리버섯이에요. 그게 마지막 나오는 거야. 리탈 버섯입니까? 아니에요. 껍데덕이. 껍데기 버섯. 예, 또 여기 용이 약초라고 시장 가운데에서 자연산 약초를 파는데, 야, 여기 이게 뭐요? 알밤? 알밤을 또 이렇게 쪄서 말리면 이거 약이죠, 이것도. 예, 예, 요것 좋고. 또 지금 보니까 여기 능이를 이렇게 이제 말려놨네. 능이가 이제 다 끝났는데 이렇게 1kg 말리면 조금밖에 100g만 100g이잖아요. 100g이 얼마씩 팔아 갖고? 100g이 16만 원씩 이렇게 용이약 주시면은. 능이도, 이렇게 건능이 16만원씩 이렇게 사갈 수 있습니다. 마늘도 많이 걸어놨고. 또 이거 뭐 큰, 뭐예요 이게? 두라지가 이렇게 커요? 네. 여기가 있는데, 이 두라지는 이거 완전 약두라지네요. 한번 쫙 갖고. 한 뿌리? 도라지. 이야, 한 뿌리가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연. 자연산인가요?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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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가 있나? 그건 몇 년? 9년. 아, 옮겨서 두 번 옮긴 거야. 그러니까 4년, 5년씩 이렇게 키우는가 보네요. 3년짜리를 해가지고 다른 밭에 또 3년 옮겨. 아. 그리고 또 옮겨. 또 옮겨. 그러니까 저기네. 3년짜리를. 아,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괴물. 괴물. 예. 요거 하나만 삶아 먹어도 좋겠네요. 괴물. 어, 이렇게. 아, 이거 이제 3년근 도라지를 두 번 옮깁니다. 그래서 6년, 9년. 이게 9년근 이 재배 도라지인데 이건 약입니다, 약. 굳이 산도라지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이거 얼마씩이요? 이거요, 키로에 5만원. 아, 키로에 5만원. 이건 벼덕인가요? 예. 네. 벼덕이 참 좋다. 벼덕이 씨알이 굽네. 이야. 네, 이게 3년근이요? 예. 아, 벼덕도 있고. 또 여기 이건 이거 잔나비 걸자인가요? 아니요, 말굽버섯. 말굽인데 이렇게 커요? 네. 아, 아따, 이거 뭐 근데 산수화 같네.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산수화. 야, 그림 같습니다. 동양화. 야, 근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이게 말굽버섯이에요? 예. 야, 근데 뒤에 것도 말굽일까요? 아, 말굽이요. 아, 이거 한번 들 수 있나? 어떻겠는데, 우리 어머니? 와, 와, 진짜 장원입니다. 아니 근데 예술 작품이네 이게. 수석에 나온, 아 진짜 멋있죠? 예. 박수 한번 쳐주죠, 박수. 야. 정말 예술이네. 아, 야, 진짜 멋있네. 야, 이렇게 산, 이게 말국버섯인데, 아, 야, 이제 내려오신데, 물어보겠네. 아이고, 우리. 진짜 대물입니다, 대물. 말국버섯은 어디가 좋아요? 혈압에. 혈압에 좋구만. 당에. 혈압이나 당뇨. 예. 네. 아, 좋습니다. 대물 말국버섯 있고, 이건 뭔가요? 찔레상황. 이거 비싼 건가요? 예. 아, 찔레상황이 비싼 거예요? 이거 얼마씩? 100g에 9만원. 엄청 비싸네요. 예, 엄청 비싸. 아, 이게 만져봐도 되죠? 예. 아, 이게 찔레상황. 이거 뭐 항암 효과가 뭐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예, 네. 항암이죠. 항암, 이게 암 환자도 많이 드시고. 아, 찔레상황이라고 이게 100g에 9만원입니다, 9만원. 그것도 있고. 이건 오리알인가요? 오리알은 뭐 혈압에도 좋고 다 좋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아, 몸에 좋은 오리알 한 개 얼마씩이죠? 한 개 500원. 한 개 500원. 이제 아까 이게 겉능이죠? 네, 이건 이제 겉능이. 아, 아까 능이 벌써 말린 건데요. 이렇게 해서 100g에 16만 원이요? 네. 네, 100g에 16만 원씩. 1kg를 말리면 이렇게 이제 100g 나옵니다. 이건 서기버섯. 서기버섯? 아, 이건 서기버섯도 있고요. 100g이 2만원. 서기버섯 100g이 2만원? 이야, 요거, 그, 프라이팬에 이렇게 참기름 넣고 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예. 예. 이거 추자. 아, 호도입니다. 키로에 2만원? 키로에 2만원. 예, 이건 이제, 이거 무주, 무풍이 호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죠? 무풍 호도, 이거. 키로에 2만원씩 하고 있고요. 이건 굽대다기? 예. 네. 야, 굽대다기 버섯이? 아, 좋네. 크고요, 그냥. 아, 좋습니다. 굽대다기 버섯. 정말 식감도 좋고, 찌개에다 넣어서 드셔도 좋고, 또, 네, 또 이렇게 삶아서, 데쳐서, 이렇게 초장 찍어도 맛있고요. 굽대다기 버섯. 은행도 있고요. 아주 여기 무주. 자연산 약초, 용이 약초에 오면, 예, 우리 사장님께서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과, 예, 상의해서 하시니까 구경 와 주시기 바랍니다. 밤도 못 살아요? 예, 밤을 또 이렇게 다 깠네. 이 생밤을 이렇게 했는데. 아, 맛있네. 왜 이렇게 달아? 달아요, 산밤인가 보네? 네. 느끼 났네.